아, 다시 한번 더. 나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스펙도 있고 캐리어도 있고 뭔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데 무슨 무익한 종이냐? 그거는 주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예. 아, 제가 왜 여기 들어와서 메시지를, 원래 제가 메시지를 에스겔서를 드렸는데 또 예레미야서를 하나님 딱 갑자기 바꾸길 왜 그러냐고 제가 순서지를 봤더니 아 여기 인터넷 복음방송이 357자 기도회예요. 이 357자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중국말로 말하면요. 더고서 가이비엔더 완서더 선더 능리. 더고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제 목회 현장에 두 가지 제 모토가 있다면 첫째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돈은 문제가 안 된다.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돈은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아멘. 예, 살아있는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가짜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약장수는 진짜처럼 약을 팔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가 짝퉁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성령 민수어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그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목사도 믿음에서 떠나고 장로님도 믿음에서 떠나고 아니 목사 장로님도 믿음에서 떠나는데 평신도들은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대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지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동서남부로 지금 생수를 구하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저기 인터넷 복음 방송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서 어수선한 모습 보니까 얼마 안 됐구나 옮긴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어제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이다 딱 얘기했어요. 그때 오장모님이 아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357자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신 하나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다시 말하면 너희를 이거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기한을 정해놓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잖아요. 약속의 책이에요. 예.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말씀을 믿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록되어진 말씀은 분명한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여건 앞에
요 세 가지가 딱 따가우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직접적으로 나 인생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고 다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살리셨어요. 살아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 중에 복음이 이사야서인데 거기 핵심이 53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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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는 게 복입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복은 세 가지, 땅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 물질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삭은 100배 축복받고 야곱은 한때 두때 반대를 이루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이 말하는 복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하는데 신약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신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마음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애통하는 것도 마음에서요. 온유한 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난내니라. 마음 못 지키면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사단이 딱, 왜냐면 사단은 뭡니까? 두루 다니잖아요. 욥기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욥기서 읽어보면 1장 2장에 딱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 욥을 딱 불러가지고 사단도 오고 하나님 욥도 왔어요. 사단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아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두루 다녀요. 예,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이 나라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두루 다니잖아요. 누가 내 밥이냐? 삼기를 찾는 거죠. 제가요 목회 31년 만에 작년 연말에 어떤 기업체의 회장님이 저를 알고 한 7,000불이나 되는 돈을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자고 성지순례를 31년 만에 처음 갔어요. 목회하고. 근데 성지순례 갔다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잖아요. 신명기에서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딱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보여준 멀리 아득하게 느보산에 올라가면 보여 쫙 예루살렘 보여주는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갑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신경질 나지요. 기분이 나쁘지요. 반석을 두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불러, 야 네가 왜 내 앞에서 의로움을 온전함을 보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가 나 앞에서 혈기를 부려? 화를 내? 성경을 보면 혈기 부리면 죽여요. 하나님이 혈기를 부려 화를 내? 너는 보여주는데 못 들어간다. 내가 제가 모세가 쓴 그 구리배 믿는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쫙 모세 입장이 돼가지고 쫙 봤어요. 멀리 저 예루살렘 보면서 이야 이럴 수가.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정만 60만 3,550명, 그것도 아이들 가면 200만인데 200만을 산전수전 육해공군전 다 겪고 이끌고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내가 가만히 서서 한참 묵상을 했어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욥바 그 지중해에 가서
사도행전 27장의 무대가 되는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 이제 로마로 가는 거기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는 장면이 27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지중해 가서 겨울에 작년 12월이니까 막 파도가 힘들었죠. 또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내가 쫙 봤어요. 하, 지중해. 그러니까 성경은 과동, 겨울 지나고 가라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미래 안 들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잖아요. 영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인데 너무 백길도 잘 알고, 뭐, 아, 우리 문제 없습니다. 가는데 풍랑을 만나버렸죠. 유라굴라 태풍이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아우성을 치고 막 짐을 풀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은 그 밤에 뭐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 25 이렇게 내려가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기 있는 사람 270명이면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 사람들을 불러만놓고 2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말했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려옵니까? 들려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은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이 화이트보드 써가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죠.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과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걸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 로마서 8장 9절을 잘 보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영이 들어온 걸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너는 버림은 자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버림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많은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이거 중국말로 말하면요, 총나이 뿌렸으니 베이파들은 리카이와, 난 처음부터 너 몰라. 나를 떠나,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일생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영어는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come from the Father, come into the world, go to, leave the world, go to the Father. 이 딱 한 줄인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얘기예요. come into the 세상에 왔고, 다시, again, 다시 leave the world, 다시 세상을 떠나, go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가느라. 예수님 일생이 한마디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적으로 보면 원리적으로 딱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창세기 45장에 예, 나를 요셉 형제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국에 보냈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느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여버렸어요. 붙여놓고, 자, 여기 성경에 잘 보세요. 자, 보면,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붙일 때는 언제고, 돌아오게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자, 여기서 따라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재앙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속에 좌불안색입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영이 내 속에 간다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내 앞길이 지름같이 어두워도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좌불안석에 있다. 그러면 다시 자신의 믿음을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를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영의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배운 지식과 삶의 경험 속에서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본주의인데 내 속에 하나님 영이 도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영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예수를 영접한 것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의 인도를 못 받고 내 삶의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예. 그럼 영의 인도를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적으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그 태풍 치고 칠흑같이 어둡고 사람은 아우성을 치고 짐을 풀고 난리가 났는데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딱 들려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오늘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신학을 가고 공부를 했으니까 목회를 하고 노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자꾸 주시길래 왜 그런가 들어다가 주부로 보더니 야 357장까지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고 거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357자까지 이 화요 기도회를 이끌고 믿음 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역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장로님이 얘기하면서 장로님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이걸 다 예비했네요. 하나님 예비하셨잖아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여기 보니까 소망 주신 하나님이에요. 소망 주신 하나님. 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장래에 소망을 준다. 예, 꿈을 가지십시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Well,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내 신념, 내 자기 공명에 불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내 주장이요. 내 고집이에요. 내가 배우는 확신 속에서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중국을 가라는데 제가 중국이 싫어가지고 아 주님 나 미국이 좋습니다. 왔으면 여기서 엄청난 일을 만들었어도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 불법을 행했어. 탈락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집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됐느냐. 35절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름을 함께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못 헤아려보고 있으니까 문제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했느냐. 예. 오늘 이렇게 참 김조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노사연이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예. 하나님이 다 뜻과 섭리하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필라델피아 제가 김조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필라델피아 올 꿈도 안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김조한 목사님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청해 주신 우리 김종환 목사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에 헛되지 않도록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날 찾고자 만나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의 생각 속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이루었다고 딱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자니 10편 139편에 보니까 감찰하신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생각을 하시고 내 입에 혀에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아 요놈 봐라 네가 그래? 네 힘과 네 능력을 했어? 네가 똑똑해? 네가 잘해서 네가 많이 배웠어? 그래? 그날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도 12대 때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마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야훼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사 그리하면 내가 너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 오늘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보기를 원하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역사를 일으켜요. 기도 안 하니까 문제죠. 기도하면 역사입니다. 물론 뭐 골방에 가서 또 기도하고 다양한 모습 기도하지만은 옛날에 저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뭐 두세 시간 잠자고 기도하고 서너 시간 잠자고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자리에 누웠어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교통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 속에 영어로 기도하고 쭉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12대 때 하나님이 너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딱 가도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줬어. 너는 내게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이제 우리 김종환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건 엑스사이즈예요. 이제부터예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 출애굽 시킨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일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웬 말인지 왜는지 하나님이 촉 이렇게 촉촉촉 앞서가서 일하신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서가잖아요. 예,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치고 반수도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놔요.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누가 막 베레벨 소리 해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고 베레벨 소리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딱 맞춰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잖아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를 딱 보여.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예, 하나님이 딱 보고 그래 됐다.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미천하고 참 부족한데 제가 알려지지 않는데 웬 말인지 왜는지 하나님이 김종환 목사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감동해서 저를 필라델피아로 오게 만들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신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하지만은 제가 안 들여다보잖아요. 준비는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기 때문에 단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세상 소리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서 어제 오면서 제가 보면서 아 여호와 일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제부터요. 이제부터입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세운 대표가 김종환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또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느냐, 예, 무슨 목적을 하느냐.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만은 하나님 마음 속에 숨은 동기부터 봐요. 예, 동기도 보고 과정도 보고. 갓난 신고 고진 감내를 많이 겪어왔었지만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선물처럼 주시고 난 뒤에 또 봐요. 아, 요거 하나 줬는데 뭐 볼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이렇다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바로 아침에 거둬가 버려요. 순간이에요. 생명도 순간이고 모든 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쪽 이웃 다 나눠주고 난 뒤에 베드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하세요. 아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잘 될수록 또 안 될수록 똑같아요. 나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꾸 길을 걸어가면서도 생각 속으로 자꾸 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혀의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골로새서 1장에 말씀을 깨달은 순간에 열매 맺어 자란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주께서 붙들어서 한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또 우리 김종환 목사님과 여기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